안녕하세요. 밥쌤입니다. 제 간단 밥입니다. 저는 먹는 걸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차려야 저한테 좋습니다. 이 먹는 거를 밥이랄까요? 이 물질을 음이라거든요.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차십니다. 음이란 것은 몸을 차게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 살이 찐 사람은 의외로 몸이 찹니다. 그리고 정신 영역을 이 영성이랄까요? 얘는 양이라 하거든요. 요즘 현대는 양이 많이 부족하죠. 영성이. 물질이 세계잖아요. 이 물질은 너무 많으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. 이 물질이 음이라서 그렇죠.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는 안 걸립니다. 물론 정신 뭐 어떤 병에 의해서 뭐 걸릴 수도 있죠. 뭐 100%는 아니고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. 대체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까 이 음양, 이 정신은 양이고 물질은 음이니까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정신도 건강하고 내 몸도 건강해야 되겠죠. 그게 행복의 기본이니까요. 자, 이 젊으신 분은 이 아나운서 백지연 씨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분 지금 58살이기 때문에 이분 연세대 졸업하시고 바로 MBC에 입사하자마자 뉴스 데스크 앵커가 되었습니다. 최연소, 최장수 뉴스 데스크 앵커였죠. 키도 174cm고요. 이분도 이분 젊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블루실드였습니다. 근데 지금 현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거의 퍼펙트한 여성이 살기에는 힘든 같습니다. 이분은 거의 퍼펙트한 남편과 두번 결혼했거든요. 또두번 이혼하셨고요. 또 그러니까 가정 개인사는 또 불행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이분 이번에 외아들 강인창 군이 현대 이 여자와 6월 달에 결혼하신답니다. 자, 범현대가와 사돈이 되는 그녀, 백지연 씨죠. 자, 이분 전 남편, 얼마나 애를 먹였냐면은, 이분 아들이, 외도해서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. 이 신문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, 이 아들, 자신의 아들의 전 남편이 나타나서 이 친자 확인을 빨리 해주면은 되는데, 유전자 감식도 안 하려고 해서 강제로 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자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소를 했죠. 얼마나 힘든 상황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감정이 아마 열등감이 아니 있었겠습니까? 이 남편이라는 남자라는 게 남자는 항상 여자한테 이겨야만 된다는 이 공식 이 남자 좀 못난 남자입니다. 자, 이분 사주에 수가 없어요. 이 수극화, 내가 병한데, 수극화하는 이 수가 남편인데, 이 신은 제가 임의로 넣어놓았고요. 여기 없어요, 수가. 남편이 없어요. 사주에도 거의 60대까지 수가 없습니다. 이 수간이란 것은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껄끄러운 존재입니다. 이 간을 직장이기도 하고, 뭐 남편이라고 하는데, 만약에 이분이 백년해로를 할 남편을 맞이할 마음이 있다면 이 껄끄러운 그런 그럴싸한 남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애처가 공처가
이분 여성한테 무조건 예스맨으로 이 따라오는 그런 남편과 결혼한다면 해로를 할수 있죠. 이 간이란 존재가 내가 눈치를 봐야 할 그런 복종해야 할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이분 대운에서 70대 말, 80대, 90대 이때 이 수가 들어옵니다. 내가 눈치를 이 봐야 할이 간.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대 뭐 아들의 처갓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퍼펙트한 존재이니까 현대 이런 재벌가 정도 돼야만이 내가 눈치를 본다 이 말입니다. 자, 이분 진술 충미 이게 시지에 만약에 축이 있다면은 사고지를 깔고 있죠. 이 고시 고란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인, 오, 술 이거는 화의 이 삼합이죠. 인오술이. 그러니까 인오에서 시작되어서 화가 이 오의 절정기를 이루다가 이 술월이 되면은 이 화가 무덤으로 꼴가닥 넘어간단 말이죠. 하루를 치면은 인시에서 태양이 떠서 오시에 정오의 절정기를 이루다가 술시가 되면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술시가 이 마물입니다. 마물이고 무덤이라 하죠. 고지라 하죠. 그러니까 거의 뭐 완벽주의자입니다. 이 진술 충미가 많은 경우에는요. 이 진술 충미가 지지에 많으신 분은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FM대로 산다 할까요? 선생님 같다 할까요? 뭐 지식을 계속 뭔가를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돈도 알뜰하게 넣으려고 하고 이 무덤이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육친의 아픔도 있습니다. 육친도 이 집어넣어요. 인간관계도 집어넣습니다. 왜냐하면 완벽한 신분은 인간관계가 좀 까칠하거든요. 이 진술 충미가 이게 물의 고지고 이진 속에는 간이 있어요. 이 어릴 때는 조금 눈치를 봤단 말이죠. 어릴 때 조금 힘들었단 말입니다. 이 분의 사녀 중에 막내였습니다.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 끝내 이 딸을 낳는 바람에 뭐 돌잔치도 안 해주고 뭐 사실은 뭐 꿈에 용 꿈을 꾸고 아버님이 또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다 무조건 낳아라 아들 노릇 한다 이래서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. 근데 거의 뭐 남자나 마찬가지죠. 이 양이고요 병하고요. 자, 이분 20대, 30대, 이때 토가 들어올 때, 더, 안 그래도 물이 없어서 힘드는데, 이 토국수하니까 더 힘들고요. 이 화가 들어올 때도 내세력이 강하니까, 내가 이렇게 강한데, 이 수한테, 이 관한테 복종하려 하겠습니까? 자, 지금 이분 사주 나이로 60세신데, 이 대운에 접어들었어요. 근데 지지에 축이 있어서 낫습니다. 이 축은 거의 막물 성분이거든요. 그래서 눈치를 볼 대상이 생겼다 말입니다. 또요 때는 많이 눈치를 봐야 되고요. 만약에 이분이 완벽주의자가 아니시다면은 진술 충미는 거의 완벽주의자인데 아니시다면은 이 제가 이 병신합은 천간에 나 일간의 합은 부부의 합이라 하는데 이 아랫사람 같은 공처가 같은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. 또 밑에도 이 병신 합으로 부부 가정에도 있고요. 이 제는 아랫사람이라 하죠. 그래서 남자한테는 이게 부인입니다. 그 여성한테는 이 간이 나를 쳐주는 윗사람이 남편이고요. 근데 현대사회는 이 여성도 남성 못지않는 그런 한몫을 하는 사람이 많죠. 그러니까 이 재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분도 완벽주의자가 아니라면 요즘 이런 재성하고 결혼하는 그 유능한 연예인 분이 많잖아요. 대표적으로 한소은 이분도 그렇고요.
이분도 이렇게 하면은 외롭지 않으신 분이 않으실 건데, 워낙 진술충미 퍼펙트한 분이시니까, 제승과 결혼하기가 힘드시나 봅니다. 이 병술일주는 술이 나의 무덤이지만 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병술은 또 백호살이다죠. 만만한 일주가 아닙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